1947년 최초의 전자게임 음극관 놀이장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많은 발전을 이뤄왔던 비디오 게임 시장. 요즘에는 PC, 콘솔,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다양한 장르가 만들어져 왔는데요. 개발사 입장에선 어떤 장르로 게임을 만들지는 자유지만 그럼에도 유독 한 가지 장르만을 고집하는 개발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친 난이도의 액션 게임을 만드는 프롬소프트웨어나 오픈월드 게임을 꾸준히 만들어온 락스타 게임즈, RPG 장르에 올인한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 같은 유명 게임 개발사들 말이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월드 오브 워십을 만든 제작사 워게이밍은 회사 이름 그대로 밀리터리 게임의 진심인 개발사입니다. 1998년에 설립된 글로벌 게임사 워게이밍은 DBA 온라인을 시작으로 매시브 어설트, 갤럭틱 어설트 같은 밀리터리 게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시작이 그렇듯 당시 워게임의 게임들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09년 오드 오브 워를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 배경의 게임으로 눈을 돌리더니 2010년 월드 오브 탱크를 공개하면서 워게이밍은 본격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15대15란 대규모 PVP 전투가 메인이었던 월탱은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전세계에서 서비스를 진행했고, 2013년엔 한 서버에 19만 명의 인원이 접속하면서 단일 서버 최다 동시 접속자 수라는 기네스북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워게이밍은 2013년엔 공중전을 메인으로 하는 월드 오브 워플레인을, 2015년엔 해상전을 배경으로 만든 월드 오브 워십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육군, 공군, 해군 등 밀리터리와 관련된 모든 게임 장르의 라인업을 갖추게 됐습니다. 참고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면 월드 오브 워십에서 신규 유저들 위한 스타터 패키지를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좋은 군함과 함께 즐겨보세요. 보통 2차 세계대전을 베이스로 한 다양한 컨텐츠들은 지상전을 메인으로 삼는 것과는 다르게 월드 오브 워십은 해상전을 메인으로 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배라고 하면 왠지 마이너한 소재를 사용한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당시엔 바다의 패권을 지닌 국가가 세계의 패권을 가져가는 시대였습니다. 19세기를 대표하는 국가, 대영 제국처럼 말이죠. 또 이전 시대에는 나무로 만든 배에 수많은 대포를 장착했던 전열함 같은 범선들이 활약했던 시대였다면, 20세기엔 강철로 만들어진 몸체에 긴 사정거리와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주포, 그리고 증기터빈을 장착해 속도까지 빨라진 드레드노트급의 전투함의 등장으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 시기이기도 했죠. 결국 세계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던 강대국들은 바다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엄청난 세금을 들여 전투함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금액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했던 미국의 육해공 핵심 무기들의 가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공군의 P-51의 머스탱 전투기가 $50,000, 육군의 M16 퍼싱 중전차가 $83,000, 그런데 해군의 USS 아이오와급 전투함이 약 1억 달러로 숫자 자체가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은 서구 열강들에 맞붙은 유럽 전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 실제 당시로선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되었고 가장 발전이 된 기술로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장소는 미국과 일본이 해상에서 격전을 벌였던 태평양 전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 오브 워십에선 이런 엄청난 금액의 전투함을 다양한 게임 플랫폼을 통해 내가 직접 몰아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PC에선 월드 오브 워십, 콘솔에선 월드 오브 워십 레전드가 있으며, 저는 PC 버전을 통해 플레이를 했고, 실제 플레이를 해보면 같은 전투함이라고 해도 전함,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항공모함 등 다양한 종류의 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 전투함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텐데, 우선 전함은 드레드노트급의 전투함을 말하며, 두꺼운 장갑이랑 강력한 함포를 앞세워 적의 함선을 박살내고 바다의 제해권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참고로 드레드노트급은 같은 전함이 아니면 상대할 배가 없지만 막대한 건조 비용 자체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순양함은 이런 전함의 단점을 보완하는 함선으로 전함보다 작은 크기, 얇은 장갑, 약한 함포를 가졌지만 그 대신 더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했는데요. 전함은 애초에 함대를 구성해서 전쟁을 하는 게 주 목적으로 만들어진 함선인 만큼 19세기에서 20세기 서구 열강들은 식민지의 제해권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전함 대신 이런 순양함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전투함 중 가장 작은 구축함으로 1866년 어뢰가 등장하면서 생겨난 함종인데요.
있는데요. 어뢰는 보트 같은 작은 크기의 고속 어뢰정이나 잠수함 같은 은밀한 행동이 가능한 함선에 탑재가 가능할 정도로 작은 반면 그 파괴력은 거대한 함선도 격침시킬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어뢰가 발명되기 이전 시대에는 전함이나 순양함 같은 거대 함선들을 위협하는 존재는 똑같은 규모의 함선과 순양함밖에 없었지만 어뢰가 발명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어뢰정이나 잠수함을 이용해 값비싼 전함과 순양함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뢰의 공격으로부터 전함과 순양함을 보호해줄 함선이 필요해졌고 그리하여 만들어진 게 바로 구축함입니다. 잠수함은 해저에서 은밀하게 작전행동을 하며 앞서 말한 것처럼 강력한 어뢰를 이용해 전함과 순양함 같은 거대한 함선을 사냥하는 목적의 전투함이고 반면 가장 이질적인 형태의 전투함이자 사실상 태평양 전쟁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해상전의 판도를 바꾼 것이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의 역사를 살펴보면 1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미 이 시기부터 항공기가 전쟁에서 정찰용이나 폭격용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만큼 유럽에선 군함을 통해 항공기를 띄우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영국의 경순양함을 개조해 만든 HMS 퓨리어스는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으로 당시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페네르의 공습을 가해 독일의 비행선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 이 항공기의 가능성 주목을 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 미 육군의 항공단장으로 활약을 했던 빌리 미첼 준장은 항공기로 전함을 격침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고 실제 1921년 패전국 독일로부터 입수한 드레드노트급의 전함을 항공기로 폭격을 가해 격침하는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해상전의 주역이 기존의 거포를 장착한 전함에서 항공모함으로 옮겨진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는 역사가 증명을 해주는데 과거 미국하고 일본이 붙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은 전쟁 초반 진주만 공습으로 모든 전함을 잃었지만 운 좋게도 항공모함만은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전투에서 항공모함이 전투의 주축이 되어 미드웨이와 필리핀의 레이테만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죠. 역사를 바탕으로 배가 만들어진 목적과 특징을 확인해봤는데 그럼 이러한 특징들을 워십에선 모두 적용했을까요? 월드 오브 워십에선 게임의 재미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항공모함이 무조건 최고라면 밸런스는 그대로 끝이니까요. 예를 들어 액션 게임에서 현실을 반영했다고 칩시다. 그럼 칼을 맞을 때마다 팔다리가 잘려 나가는 게 정상이고 FPS 게임도 총을 한두 발만 맞아도 죽거나 전투 불능에 빠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현실적인 요소가 재미를 잡아먹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을 무시한 게임적 허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워십도 마찬가지죠. 워십은 사각형이란 거대한 맵 안에서 최대 24명의 플레이어가 12대 12로 나누어져 다섯 종류의 다양한 전투함을 타고 격돌하게 되며 앞서 말했듯 게임적 허용 때문에 함종에 따라 수행하는 역할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구축함부터 말하자면 빠르고 적에게 탐지되기 어렵다는 특징을 살려 전방에서 적들의 위치를 찾아내는 역할을 맡게 되며 직접 해보니까 주 무장으로 강력한 어뢰도 갖추고 있어서 필요하면 전함이나 항공모함 같은 거대 함선을 격침하는 공격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전함도 직접 운행을 해보니까 강력한 함포와 튼튼한 맷집이 장점이었는데 보통 전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들어오는 적을 막아내거나 또는 적의 포화를 뚫고 전선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죠. 순양함은 공격력과 방어력, 크기와 속도 모든 면에서 평균적인 능력치를 가지고 있으며 적의 구축함을 사냥하면서 시야의 싸움을 도와주거나 아군의 전함 옆에 붙어 전투를 지원하는 등 제 경험으론 일종의 소방수의 역할로서 다양한 전투에 도움을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워십에서 이 세 개의 함종은 구축함은 전함에게, 전함은 순양함에게, 순양함은 구축함에게 강한 일종의 가위바위보 상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였다면 구축함과 순양함은 전함과 눈도 마주치면 안 되는 함종이지만 워십에선 재미를 위한 게임적 허용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반면 잠수함과 항공모함은 수행하는 역할에선 현실과 큰 차이가 없지만 밸런스를 위해 특히 항공모함은 파괴력에 너프가 들어갔습니다. 현실에서의 일반적인 함선이라면 함재기에 장착이 된 폭탄이나 어뢰 한두 방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야 하지만 게임에선 이랬다간 항공모함의 망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한 방의 파괴력 자체는 좀 떨어뜨리는 대신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 데미지를 누적시키는 형태로 변했으며 함재기 역시 적의 대공 공격에 맞아 추락할 수 있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항공모함은 단독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아군과의 연계 플레이를 잘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여러 함정의 특징도 어떤 국가의 함선인지에 따라 세부적으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가진 함선의 특징을 이해하고 해당 함선이 가진 장점을 잘 활용해야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아군이 트롤짓을 하면 이것도 답이 없지만 이걸로 밀리터리 게임의 진심인 회사 워게이밍의 대규모 해상전을 다룬 작품 월드 오브 워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사실 게임도 게임이지만 제가 워게이밍을 조사해보니까 이 회사 단순히 게임만을 만들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현재 워게이밍은 군사문화 유산 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 2014년엔 독일의 경폭격기 노르니에도 17을 인양 후 복원해서 영국의 왕립공군박물관에 기증을 했고 같은 해에는 독일의 초중전차 마우스를 복원한다고 선언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쿠빈카 박물관이 거절하면서 이 계획은 취소됐지만요. 또 2016년엔 호주의 순양전차 AC-1 센티넬을 복원해서 미국 텍사스 케언즈에 있는 박물관에 기증했으며 2019년엔 USS 배트피시 잠수함을 구하기 위한 일종의 기금도 모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워게이밍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 있는 사업을 철수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인 기부를 하는 등 전쟁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과 현실의 전쟁은 완전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밀리터리 게임과 전쟁 역사에 관심이 많은 회사라면 월드 오브 워십 역시 대충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태평양 전쟁의 한복판으로 돌아가서 직접 그 치열한 전장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럼 월드 오브 워십을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강대한 함대와 함대가 맞붙으며 온갖 트롤이 난무하는 참고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월드 오브 워십을 다운로드하면 신규 유저들을 위한 전용 스타터 패키지로 프리미엄 군함 3대, 위장 스킨 20개, 프리미엄 계정 7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잊지 말고 받아주세요.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드넓은 바다의 전장에서 뵙도록 하죠.